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1000% 이상 되는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9탄입니다. 19탄.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종합 주가가 오늘 아주 강한 반등이 오는데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틀림없이 온다. 자,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서브프라임 사태만 생각하시면 안 돼. 아, 자, 뭐야. 코로나만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차 있는데요. 자, 코로나가 이제 휴먼기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넉넉히 기다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더큰 위험에 빠집니다. 자, 올라올 때마다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끊던가 아니면 손절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끊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는 시기가 또 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사회환원금을 지금 50%를 지금 배당하는 추천주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제2의 외환위기,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전 국민이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친 짓거리를 제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자, 이 카페를 보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은 지금 법인체입니다. 이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 이념이 무엇인가? 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1인 주주가, 저희 주식회사 관성의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배당금과 그 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그런 계열사를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자, 그런 꿈의 기업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환원금을 아무 명분 없이 아무한테나 줄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위기가 이제 곧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죠.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온 겁니다. 자, 온 거기 때문에 주식해서 지금 깡통 쓴 사람들도 무진장 많고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일을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사회환원금도 50%를 받으면 여러분들 재산이 50%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명분 없이 드릴 수는 없고 1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추천 받으시는 분한테 한 종목 기본이 500만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종목마다 2000% 3000%에 올라가는 것마다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 500만원을 받고 내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시면은요,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자, 500만원을 제가 받고 여러분들한테 500만원에 해당하는 50% 배당금 해서 합 250만원 해가지고 750만원을요,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으로, 사회환원 배당금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은 딱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달 환원받은 이 환원금을요, 관성 카페에서, 이 국민기업 관성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 저희 국민기업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50% 사회 환원금을 배당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약속을 지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 이상, 2000% 3000% 수익이 날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종목도 무료로 추천을 받으시는 거고요. 매달 환원금도 저한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은요,
지금 법인채인데, 자, 지금도 매달 18일 날 현금 배당을 연 6%씩 지금 시작을,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환원금을 준다라고 하니까, 저놈 저거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중 하나 하나겠죠?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자,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제가 이 지난 20년, 30년 동안은 무슨 일을 이 국민기업의 국민기업 관성을 태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무슨 일을 해왔던가, 자, 그거를 이 붉은 태양 칼럼 공지글에 있습니다. 맨 위에 공지글에 있어요. 자, 거기를 들어가서 이 CF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SBS 전국 CF 50%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CF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가, 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 이상 수익이 무조건 터지는가, 그 근거 자료를 알고 싶으신 분은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들어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자료가 쭉 500개 모음집이 나오는데, 자,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좋은 종목이 개박살 났잖아요. 자, 개박살 난그 종목 중에 1900개 종목에서 제가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그 다음에 3년을 주가가 빠졌죠. 3년을 주가가 빠지면서 바닥을 기는 기간이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째에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500개를 제가 추천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추천드린 날짜,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 이거를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한 개, 두개 종목만 보시더라도 저에 대한 믿음이 가시게 될 것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드리는가? 저를 오늘 만난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굳은 믿음과 신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대한민국 어느 증권사에, 내노라는 증권사에, 내노라는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급락장을 예측을 못했는데, 저희 카페에서는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바로 요날. 요날 급락, 요날도 급락이죠. 자, 요날, 다우지수,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21선을 깨고 내려왔죠, 요날. 요날 깨고 내려왔을 때, 언제는 21선 안 깼습니까? 근데 저는 해외 선물을 매일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거를 예측을 하고 매일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단히 이상한 일이 터졌는데요.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가 올것 같으니 주식 전부 다 익절치고 손절친 것도 빨리빨리 짧게 손절 쳐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워낙 뭐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제 이야기 듣고 이날 수익 실현한 사람 딱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이게 지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터진 줄 알았으면 제가 이날 이 포지션을 알아맞힐 수가 없죠. 월가 애들은 서브프라임이라면. 자,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방송, 언론의 전 세계에 터뜨리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하락장 포지션을 이미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전부 다 현물을 다 내다 던지면서 오래 전서부터 하방 포지션으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막전 세계로 막 터뜨리기 시작을 한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자, 연준, 그 다음에 트럼프, 그리고 월가. 예, 이
세놈의 공동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어요. 자,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증권TV 수도 없이 보시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포지션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게 제가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하는 수익금입니다. 이 해외 선물은요, 월가 애들의 움직임을 모르면 도저히 이 수익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를 제끼고 저희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이 언젠가는 제가 코스닥 상장사에 입성을 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전부 다 증권사 수익률로 잡히, 이 주식회사 관성의 수익률로 잡히기 때문에 재계 서열 1위 삼성을 탈환하는 날이 내가 올 것이다. 이 무한 도전이 들어가서 135일째 누적 수익금이 9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1000%입니다. 최하 1000%인데요. 이 종목의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게 되면 기본이 1000%입니다. 기본이.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와도 이 종목은 다시 빠집니다. 이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앞으로, 그래서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IMF보다 더 무서운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 여러분들 눈치 까셨어야 돼요. 자, 어제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금리 팍 0%로 내리고, 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제끼면서 미국 시장에 채권 회사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고 어제 발표했죠. 자, 얼마나 지금 미국이 거품이 끼고 위험하면 그런 정책을 지금 피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사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틀림없이 금융위기는 다시 또 옵니다. 지금보다도 더 무서운 장이 오거든요.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흑자 지속이고, 자, 2만 원까지 주가가 고점을 치고, 2만 원까지 주가가 고점을 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2만 7천 원입니다. 2만 7천 원. 자, 현재가가 지금 3천 원이에요. 자, 잠재 자산이 2만 7천 원인데, 현재가가 지금 3천 원이면 대충 몇 토막 터진 겁니까? 얼추 뭐한 7토막 이상 지금 빠진 거죠. 이렇게 대박인 종목이 지금 열심히 매집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는 지금 뭐 3만 원, 4만 원짜리 주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3천 원대까지 지금 빠졌으니까. 저는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무조건 이거는 뭐한 500원? 5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3,000원대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면 무조건 7토막 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이거보다 더 엄청나게 좋은 회사도 5토막, 7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지금 3,000원대인데 앉아가지고 2토막밖에 안 나겠는가? 이런 종목 500원으로 떨어지면은요, 무조건 뭐, 이게 뭐, 달러빚이 아니라, 갖고 있는 집, 전재산, 자동차까지 다 팔아가지고 매수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만 7천원입니다.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대단히 빵빵하고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자, 이런 몇천 원짜리를 국민연금공단이 앉아가지고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 종목이면 국민연금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겠습니까? 이거
초대박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만에 하나, 현재 잠재자산이, 자, 잠재자산이라는 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5년 전서부터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잠재자산이라는 이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고 창시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을 하고 설파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저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계산하기 편하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만 5천 원, 2만 7천 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계산하기 편하게 270원까지 빠졌다라고 치면 이게 몇 프로짜리입니까? 만 프로짜리예요?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서브프라임 사태 때 5,700%까지 터진 종목이 있습니다. 자, 계산하기 편하게 250원, 그러니까 270원까지, 뭐 300원으로 잡자고요. 300원까지 잡으면, 자, 이거 만 프로짜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300원짜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600원까지 빠진다라고 치면 저는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600원까지 떨어지면 5000%짜리입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5000%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금융위기가 오면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3년 동안 하락했어요. 3년 동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절대 돈못 법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손절 아끼지 마시고 이제는 끊으셔야 돼요.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그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3,000원대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추천을 받으시고 그돈 없어지는 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음 달서부터 25일 날, 자,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면 저는 이 종목이 5,000%까지 수익이 날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가를 지금 3천만 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3천만 원을 받을 생각인데, 자, 3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의 사회환원 부담금, 배당금 1,500만 원이죠. 50%면. 그러면 4,50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으시는 겁니다. 배당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이 종목이 3,000원, 자, 지금 현재가가 3,000원대니까 이 종목이 1,000원 이하로 제 말대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매일 지켜보세요. 한 종목만 딱, 아, 자, 한 주만 사놓고. 자, 3,000원 주고 한 주만 사세요. 사놓고서 제 이야기대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지켜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500원까지 떨어질 텐데, 아, 1,000원까지 떨어지면, 자, 지금 현재가가 3,000원인데, 금융위기가 오는데 3년 동안, 2년 동안 주가가 빠지는데 이 종목이 두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삼성전자도 두 토막, 세 토막씩 나는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지금 3,0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빠지겠어요. 자, 국민연금은 이 종목을 지금도 오늘도 매수하고 있어요. 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흐름 빵빵하겠다. 금융위기가 와도 이 종목은 견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내 재산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급락을 시킬 겁니다. 왜? 국민연금이 뭐 날마다 좋은 일만 하는 그런 국가에서 뭐 그런 일만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떼돈 벌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단한 주만 사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제 이야기대로 1,000원 이하로 500원까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시고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자, 지금 3,000원 이하로 계속 떨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은 매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종목에 1억을 배팅을 하면 5,000%면 50억이다.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앞으로 몇년 후에
붉은 태양 차건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종목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떨어져 봐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실 거 아닙니까? 다른 거볼거 없어요.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500탄 추천드렸던 500개 종목이 최하 1000%입니다, 최하.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거를 동영상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0%, 2000%의 수익이 나게끔 제가 중간에서 다 리딩을 해드리고요.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빠지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떨어지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매일 꿈을 꾸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 2000%, 많게는 5000%까지 수익이 나시면 여러분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헌원금을 배당했듯이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셔서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되시고 그리고 번 수익금, 제가 많이 배당금 드리는 거, 그 배당금 받으시면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지금 동영상 보고 사회환원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조건 뭐 찾아오겠다. 그리고 막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전화 안 받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추천을 받고 사회환원금을 받으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자, 문자를 주시는 것보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 카페에다가 인사말도 좀 남기시고, 그리고 유튜브, 제가 중간에 이 종합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황 분석을 제가 내려드리기 때문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석 시황 정보 자료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인사를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천을 받으시면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바로 다음 달서부터 여러분들이 사회환원금을 받으시면서 이 종목을 추천받으면서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